자신의 직업과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네. 자신의 이상형을 말해보세요. 제... Let's get it, man. 아, 민민우 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이트맨입니다. 좀 날씨가 여름이어서 더운데 좀 선선해졌습니다. 게임 아이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제 삼육대학교 학생회관. 어우 너무 위에 써 있습니다 글씨가. 삼육대학교 내 일자리 센터를 채용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취업 전선 여러분 막막합니다. 최근 정부가 우리 삼육대학교에서 타대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한번 좀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일자리 센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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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자리 좀 찾으러 왔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몇 학년이세요? 2학년입니다. 저학년 지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럼 취업 되나요? 하기 나름일 수 있긴 최대한 도와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전체 프로그램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그래서 나이 10대 중반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랑 네네. 탐색 쪽 같은 부분 3, 4학년 때는 필요한 역량에 따라서 갖춰야 될 것들 위주로 전문가분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게 섭외가 되나요? 여러 업체들이랑 협업하기도 하고요. 강사분들도 섭외하기도 하고 제가 그럼 여기서 바로 면접 같은 건 좀 볼 수 있나요? 모의 면접도 있어가지고 면접을 보시면 네. 이게 좀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AI에서 어르신께서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저분은 삼육대학교 총장님인가요? 아니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제가 있으면 쑥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해보시면 감사합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러니까 모의 면접이라서 들어왔는데 모니터와 이제 로봇과 인간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가 뭐냐면 인간이 과연 로봇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논의니까 거의 이세돌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면접으로 한번 플렉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면접의 자존심 민민민호 면접 컨텐츠만 올렸다 하면 여러분들 조회수 폭발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을 이기는 미세돌 누세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유형이 이제 다 있네. 와 토론 주제 보세요. 논란 덩어리입니다. 문이과 구분 폐지에 대한 찬반,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에 대한 지적, 논란 덩어리인 주제들이 여러분들 너무 많습니다. 와 거의 이슈 유튜버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씩 다 털어버리면 아 진짜 미쳤다. 근데 이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 되겠고요. 야 전공 면접 풍조학과가 있겠죠? 와 얘들아 미쳤다 졌다 야 누세돌 안 되겠다 야 이거 안 되겠다 100점 100패다 얘들아 시험 못 다녔다. 이길 수 있는 게 없다 얘들아. 자 질문을 이세돌 이길 수 있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기소개 가자. 자기소개 가자. 면접을 받는 게 아니라 면접을 신청했어. 와 자기소개. 여러분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깨 쭉 펴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들. 눈빛에서 밀리면 안 돼.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욕심이 생기면 절대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가자!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저는 독보적인 엔터테이너로 성장하고 싶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우입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다시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으로 할게요. 와, 두 줄을 못 대네. 거의 쇼미더머니 1차에서 저는 느낌이야. 이걸로 연습 제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독보적인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보적인 만능 엔터테이너란 만능 엔터테이너란 다시 하겠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다섯 번 해야겠다. 와 미쳤다. 자신의 직업과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네 저... 아, 안 된다. 이거 눈 터졌다. 어떻게 몇 수야, 이거. 아, 진짜 저 너무 웃긴데, 어떡하지? 아, 장난으로는 진짜 안 되는데, 아. 자신의 직업과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저는 직업이란 자신이 미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아. 자, 이렇게 저장된 거를 지금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목소리 분석을 일단 보겠습니다. 야 미쳤다. 와 고개 양쪽으로 허수아비 와리가리 치면 이거 안 된다. 잠깐 이게 39점 받은 거 한번 볼까요?
야, 저게 어떻게 웃은 거냐. 야, 39점. 저게 어떻게 웃은 거냐. 아, 여러분들, AI가 아직 완벽하게 이게 정확치 못하지만, 그니까, 와. 만약 1억이 생기면 뭐다, 이렇게 재밌다. 이상형, 요즘 여러분들 개방적인 회사 많기 때문에 이상형에 대한 질문 이런 것도 대비를 해 가야 됩니다. 자신의 이상형을 나열해주세요. 제... 야, 이거 페이크 래퍼다. 야, 이거 뭐야? 면접관이 페이스 오픈을 해. 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면접장에서 떨리면 이 꿈속이랑 환각 증세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과연? 야, 이거를 교묘하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야, 시스템 오류인 거 아니야? 이게 설계된 건가? 이러지? 와. 자신의 이상형을 말해주세요. 제 이상형은 블랙핑크 제니입니다. 물론 회사는 주춤합니다만, 아름다운 몸.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논란 아니고요? 하나 더 끝내자. 이게 승무원 면접이었어. 여러분, 진짜 당황스러운 질문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면접관이고 한 명을 불합격시켜야 한다면 누구를 지목할 건지 말해보세요. 이 시스템에서 보여준 모험담은 6명의 지원자 중 한 명을 뽑으라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에 따라 그 지원자가 불합격한다면 저는 그 지원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저 역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 하나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마더 테레사야. 야, 이거 수녀님이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창의는 창의로 헤쳐나가야 돼. 바로 갈게, 바로. 플렉스 하자, 얘들아. 진짜 보여줄게. 착한 아이 직원분이야. 저는 제가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다시 귀 회사에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향한 저의 간절함은 증명되겠죠?